그럼 이 질문도 드릴게요. 네. DJ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뭐 예전에는 이런 질문 받으면 막 없는 기억 짜내고 막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특별한 에피소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 광주에서 했었던 유니버시아드 네,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음악을 틀었었는데 그때가 그냥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뭐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그런 무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선수단 입장할 때 이제 BGM을 깔아주는 정도의 작업을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디제잉을 했고 그리고 그 디제잉 안에서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게 국악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랴부랴 그것도 거의 한 며칠 안 놔두고 원래 기존에 있던 곡들의 그 국악 소스들을 막 넣어서 편집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곡을 플레이를 했었죠. 근데 그때 그냥 느낌이 정말 뭔가 묘했어요. 아 내가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굳이 공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음악을 틀 수도 있구나라는 게 되게 감명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듀서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래도 제 첫 앨범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좀 거의 1년 정도 준비하고 만든 트랙들이고 뭐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지금 들었을 때는 좀 창피한 곡들 뭐 소스들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앨범과 공연에 대해서 한민 씨가 좀 질문해주세요. 아, 네. 네. 자, 그 첫 앨범이 2013년 10월에 Journey of Don Quixote라는 앨범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11월에 올림픽공원 뮤직 라이브 홀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습니다. DJ가 잠실 진출하는 일이 정말 드문데 그때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와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다라는 소식을 처음 알고 되게 놀래서 전화해서 막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잠실에서 공연을 했는지, 공연은 라이브였는지, DJ였는지, 혹은 또 이제 거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올림픽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큰 그렇죠. 스테이지와 네. 뭐 체조 경기장 막 그런 거를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올림픽 뮤즈 라이브홀이라고 한 250, 300석 되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이 올림픽 공원 안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라이브 홀이니까 보니까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어떻게 공연이 이루어졌냐면 그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원 그 코카라고 있어요. 코카라는 곳에서 그런 인디 뮤지션들이나 신인 뮤지션들을 발굴해내고 공연 사업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성이 있었는데 그게 매년 있어요. 사실 매년 컨진원, 그러니까 이제 코카라고도 부르고 한국말로는 줄여서 컨진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에 대한 서포팅이나 뭐 후원이나 그 음반에 대한 후원을 해줘요. 근데 그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복잡하고 심지어 저는 저희 와우를 하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 증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재학 증명서? 대학. 아, 졸업장? 대학, 네, 그래서 제가 고졸이거든요. 아니, 왜 그러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아까 저는 그때 좀 조급하게 했느냐고 네. 그냥 거기서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포기,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엄청 까다롭고 하긴 한데 인디 뮤지션들은 꼭 저는 그런 거를 꼭 찾아서 네. 네, 좀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의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사실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코카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거의 처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DJ로서 최초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최초로 베이스 뮤직을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베이스 뮤직을 빨리 만들어서 음반을 내는 거였고 공연이라는 것도 이제 DJ로서 처음으로 해보려는 타이틀도 가지고 싶어서 바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잘 봐주셔서 이렇게
채택이 돼서 바로 공연 기획을 하게 됐죠. 아, 저니 오브 돈키호테가 한국 최초의 그 베이스뮤직 정규 앨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정규 앨범이 나온 적은 없었죠. 그리고 그때 심지어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네. 기타 세션이랑 뭐 보컬리스트들이랑 다 불러서 디제잉이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라이브 에이블턴으로 했나요? 아니요, 저는 CDJ로 플레이를 하고 대신에 이제 MR처럼 인스트루멘탈을 따로 만들어서 예, 뭐 가야금도 즉석에서 치고 기타도 즉석에서 치고 보컬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아,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내일 뭐 하고 있었더라? 뭐 하고 계셨었어요? 모르겠어요. 집에 도대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무튼 좋네요. 어쨌든 네. 네. 한국의 스크릴렉스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게 솔직히 좀 부끄러운데 이 보도 자료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본인이 쓴 건 네,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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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입된 것도 조금 있었는데 아, 뭐 솔직히 스크릴렉스랑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한국에서 덥스텝 뭐 베이스뮤직 하는 DJ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려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저도 이제 제 앨범은 제가 다 네. 보도자료 쓰니까 이제 그래도 욕먹지 않게끔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한국의 티에스토 뭐 한국의 한민밤 미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 미니멀하게 쓰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자기 앨범을 냈던 친구들이 네. 아 형 그런 걸로 약하다. 어? 자기는 자기 앨범 낼 때 EDM계의 동방신기라고 그러면서 낸대요. 그래서 네, 뭐 그건 한껏 부풀려라. 네, 근데 이제 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겠어서 그냥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DJ함이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자기 앨범을 PR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그런 미사 여구도 좀 필요하다고 미사 어구도 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한국의 스크릴렉스 하면 딱 무슨 음악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 궁금합니다. 성격이 막 베이스 뮤직 하시지만 되게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네, 조곤조곤 하고. 네. 네. 음악을 안 할 때는 평소에 뭘 하세요, 취미로? 평소에 게임 많이 해요. 무슨 게임? 핸드폰으로도 게임 많이 하고요. 뭐 마블 캐릭터들 나오는 게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로는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거의 그 GTA 같은 거 오버워치는 솔직히 몇 판 하다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버워치고 스타크래프트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뭐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좀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 스토리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좀 RPG 게임 같은 거. RPG나 뭐 GTA 같은 그런 거나 주로 스토리 뭐 콜 오브 듀티 같은 것도 네.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화 보는 느낌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프로듀서 하는 친구들이 컴퓨터랑 엄청 친해요. 컴퓨터 안에는요 사랑도 있고 무슨 얘기죠? 컴퓨터에 네. 사랑이 있다는 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가 여기까지 말해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여기 사랑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네 뭐 오락도 있고 그죠? 네. 그 사랑이 영화 안에 포함되나요? 영상 주로 영상 아니야 뭐죠? 라이브 채팅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작업실에 보면은 휴지가 늘 있어요. 네, 네 테이블 위에 네. 사랑도 있고 좀 좀 네. 괜찮은 좀 프로듀싱 잘하시는 분들은 각티슈가 있고 아 그럼요. 유명하신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각티슈고 우리처럼 언더그라운드는 아. 네 롤티슈를 씁니다. 아 그리고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물티슈도 쓰세요. 네. 아 프로듀서가 이렇게 외로운 직업인지는 정말 엄청 외로워요. 네. 네. 음악과 혼자 뭐 싸우다 보니까 네 저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총각이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결혼하고 아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네 어떤 계획들이 있고 네 아 지금 일단은 계속 프로듀싱 작업을 할 거고요. 계속 음악을 만들 거고 뭐 지금 계속해서 만든 것들이 다 이제 좀 때려 부수고 뭐 과격하고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좀 부드러운 것도 쓸 예정이고 그리고
주말에 자주 못 나가 놀았는데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나가 놀고 그럴 계획이고. 네, 그럼 휴지는 없어지겠네. 작업실에. 네. 상감 소식입니다. 네. 아, 휴지. 네. 네. 디제이도 간간히 이제 할 예정이고. 혹시 배통부로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아, 지금은 제가 원래 맡았던 그 누아르 존이. 네? 지금 현재는 재정상으로 약간 클로즈된 상태고. 아~ 네, 대신에 이제 루즈 스테이지가 계속 오픈을 하고 있어서. 그 아직 베통부르가 아예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아, 그쵸. 베통부르에서 또 지부 행사도 하시고. 네, 베통부르. 네. 제가 저기 개근까지는 아니고. 네. 그 밑에 뭐 있었죠? 개근 말고? 정근? 정근? 네. 정근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누아르에서도 가끔 뭐 파티하기도 하고요. 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근 얘기해서. 네. 네. 아무튼 참 뜬금없네요. 네. 자, 오늘 발언 중에 특별히 후회되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뭐, 편집을 부탁한다면? 코스미키 평화함 얘기, 뭐 그런 얘기들. 네. 아, 선욱이 코스미키 얘기는 네. 왜 했냐면, 그러니까 혹시나 얘기가 와전될 수도 있을까봐 이거는. 네. 뭐 제가 들어가서 음악적으로 더 이렇게 막 됐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혹시나 이제 선욱이가 그렇게 받아들이 사람 없어요. 네, 없을 네.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오해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네. 요즘 코스미키도 거고.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DMBS에 있나요? DMBS에 정식 그뭐 소속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선욱이도 DMV 잘 틀고 좋아하니까. 네네. 많이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활동 잘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의류 사업도 시작하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선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최고야. 파이팅. 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업이 완벽해요. 잘 돼야.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의류 사업이 잘 돼서 그래 편하게 음악해라, 하고 싶은 음악. 사실은 장르 음악들이 사실 엄청나게 열악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삼기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의류 사업 잘 돼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사는 게, 사실 음악도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참 행복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오늘 네, 마지막으로 와우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뭐 DJ 활동을 베라를 그만두는 날 기점으로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 잊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활동하고 있고요. 좀 더 프로듀싱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곡을 천천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아,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데모를 기다리고 있는. 안 줘. 아, 와우는 저기 일주일 만에 곡 저기 하는 곳이니까. 네. 프로듀서분들 잘 알아주시고요. 네, 많이. 네, 네, 와우 데모 보내주세요. 네, 많이 네. 보내주세요. 와우코리아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네, 자막 들어가나요? 네, 와우코리아 골뱅이.com. 네, 아 골뱅이.com이래. 골뱅이 네이버.com. 네, 많이 데모 트랙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박수 한번 주죠. 네. 자, 그럼 이것으로 DKH8 이름 너무 어려워. 동큐. 네, 동큐와 함께한 16번째 와우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늘 이 손모양 이게 나 네. 까먹었어, 어떡해. 아, 이거다. 아, 도대체 뭐라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네? 아, 순간적으로 네,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네. 네. 자,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